부족한 북한 정보, 어렵기만 한 통일 정책. 우리의 눈높이에서 통일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퀴즈쇼가 시작됩니다.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요란한 소리가 교육원의 정적을 깨웁니다. 통일부는 통일과 통일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7월에 선보일 예능 프로그램 통리버스의 촬영 현장입니다. 2024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가 열릴지니 용사들이여, 그곳에서 통일 불씨를 찾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지어다. 신비한 차원의 문이 열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세상에 잠깐만. 근데 여기 잠시. 여기가 지금 혹시 통리버스인가요? 우리가 통리버스를 통해서 온 거죠. 든든하고 시원시원한 박소라 씨와 귀엽고 눈치 빠른 윤지성 씨인데요. 통일에 관심이 많은 통일부 유니콘 기자와 북한의 실상을 알려줄 탈북민이 통벤저스에 합류했습니다. 통리버스는 통일과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통일 세계관을 구성하는 통일부 산하기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통일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냥 거기서 디테일하게 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막 어떤 행정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6.25 그 납북자 박물관에 조금 충격을 먹었거든요. 거기 너무 많은 사실들과 슬픈 사연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명의 출연자들은 통일부 기관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통일 누리역에서 출발해 통일 광장역까지 가는 시간 여행 열차입니다. 오, 진짜 같아. 음악까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호루라기 소리. 바로 미션이 주어집니다. 남북 역사가 담긴 네 장의 사진을 모두 찾아 시대 순으로 정렬, 통일 글씨를 획득하라. 사진이 네 장이 있는데? 네 장이나 있는데 이렇게 한 장도 안 보인다고요? 이게 이 옆쪽 구석구석까지 봐야 되는데.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현재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배우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렵지 않고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쉽게 좀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 사이에 대해서 배우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다져지면 나중에 먼 훗날에 혹시 통일이 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션과 퀴즈로 통일에 다가가는 통리버스. 6월 27일 첫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한반도의 통일 불씨를 찾아 떠나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 곧 찾아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